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2월의 첫날 코인360 페이지는 붉은 빛을 띠면서 아침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1.2% 하락하고 있고요. 리플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위 암호화폐들 모두 1% 또는 1% 미만의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조금 더 낙폭이 큰 코인들도 있지만 많은 하락세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네요. 자, 좀 더 자세한 수치는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0.36%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낙폭이 조금 있고요. 테더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소폭의 오름세, 소개 기록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12위인 바이낸스 코인 제외하고 20위까지 거의 모든 암호화폐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요,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올라섰다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오스는 비슷한 흐름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강세를 보였던 트론도 7거래일 차트를 보시면 한순간에 좀 가격을 모두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요. 박스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는 듯 하더니 조금 큰 낙폭을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는 아침이네요. 시장 가치는 1139억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1200억 달러 밑에서 시장 가치 형성해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53.4%입니다. 거래소 순위는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바이낸스와 엘뱅크, 지비닷컴이 올라와 있고요. 모두 이 세 거래소는 거래량을 24시간 동안 늘려줬습니다. OKEX나 디지피닉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소폭 줄었습니다. 다소 상위권에 위치했던 업비트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순위가 내려갔네요. 업비트 오늘은 23위. 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26.24% 증가해 왔습니다. 국내 거래소의 가격들 확인해 보시면요, 국제 시세가 좋지 않은 만큼 국내 시세 역시도 조금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빗썸에서는 어거를 제외하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코인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377만 7천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0.39% 하락 중입니다. 업비트는 377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4만원 하락한 1.05%의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코인인데요. 현재 4% 넘게 내리고 있고요. 비트토렌트가 86%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31일 어제죠. 비트토렌트가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상장하면서 또 86% 급등세를 약세장 속에서 연출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비트토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약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들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내놓은 뉴스BTC 기사입니다. 레귤레이션 D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살펴볼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가격적인 분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스BTC가 짧게 전하는 가격 전망은요, 문제가 되는 것이 거래량이다. 그래서 1월 10일에 거래량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가격 상승 모멘텀을 얻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만일 거래량이 의미있게 좀 나와준다면 4,500달러까지 그리고 나중에 5,000달러까지 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3,5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 내놨는데요. 자,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441달러로 3,500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뉴스BTC의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조금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레귤레이션T 관련된 내용은요. 일단은 이 트윗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가 6번의 거래를 한 데 대해서 10달러를 부과했는데 똑같은 거래를 암호화폐로 했을 때는 30센트만 부과를 했고 3,233%도 비싸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좀 긍정적인 암호화폐 쪽에 긍정적인 내용의 트윗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요. 레귤레이션 D라는 거는 지급 준비금 성격으로 소비자가 은행에 예금을 예치를 하면요. 그 중에 일부를 쓰지 않고 금고에 보관해두는 그런 제도인데요. 자, 그것에 따라서 소비자에게도 어떤 돈을 청구를 하는데 현금이나 캐시보다는 암호화폐가 훨씬 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은행 시스템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거래 대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트윗을 남긴 사람이 있네요. 10달러 같은 경우는 75번 비트코인 거래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1월 10일에 거래량을 좀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1월 10일에 거래량이거든요. 1월 10일 이후는 사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거래량이 회복하는 것, 그것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하나의 필요 조건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오늘장에 좀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은 옵션 거래소가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남긴 사람은 네, 바네크의 이사죠. 바네크 이사인데요. ETF를 다시 옵션 거래소가 제출을 했고요. Hard work by all teams involved.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다 라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를 좀 봤더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런 문서를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31일자로 제출이 됐고 이게 철회가 됐던 게 23일이거든요. 약 8거래일 만에 다시 제출이 된 겁니다. 중간에 휴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8거래일까지는 아니겠네요. 당초 옵션 거래소 대변인은 철회를 했던 이유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때문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출된 ETF 승인 신청서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셜 제도가 처음으로 탈중앙화된 국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텐젬이라는 스위스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스마트 카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FC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 플라스틱 카드 안에 디지털 화폐, SOV라고 불리는 디지털 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셜 제도 같은 경우는 5만 3천 명의 국민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작은 나라이죠. 우리나라의 웬만한 중소도시보다도 인구가 작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규모의 새로운 통화 실험이 대량으로 세계에 적용되기 전에 시험대 성격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텐젬이라는 회사가 마셜 제도와의 협업을 같이 발표한 그런 문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7년 12월 비트코인이 급등했을 때요. 이만큼이나 많은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알트코인들이 탄생을 했다고 해요. 비트코인 X, 비트코인 레드, 비트코인 올,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우라늄 등등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름을 다 알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걸 아는 비트코인 관련 알트코인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갓도 있네요. 자,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 파생 코인들이 나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 모른다. 라는 그런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피터 두라는 사람의 의견인데요. 많은 요소들이 작년 암호화폐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작년 암호화폐 하락에 대한 분석은 이미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격인데요. 작년 11월만 해도 스타트업들이 22만 2615 이더리움을 팔았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추락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였죠. 그리고 ICO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사실 가격 하락에 큰 몫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이니스트를 통해서 이 피터 두가 제시하는 것은요. 규제를 하되 좀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한다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예를 들어서 뉴욕이 비트 라이센스라는 것을 지금 주고 있죠. 하지만 이 비트 라이센스가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스타트업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고요. MIT 연구진 또한 이 비트 라이센스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비트 라이센스가 통과가 됐을 때 크라켄이나 몇몇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뉴욕에서 영업을 철회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슷한 그런 제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투명성이 부족하고 명확성이 부족한 정책이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라는 지적. 이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밝힌 자료인데요. 7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마켓 모니터링 기술을 나스닥으로부터 빌려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 있는 뉴스인데요. 나스닥이 스마트라는 그런 시장 자체 감시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죠. 이것은 시장을 넘나들고 자산을 넘나드는 자산 규율 시스템인데요. 이걸 이용하는 게 밝혀진 7개 중에 몇몇 거래소는 윙클보스 형제의 제미니 거래소와 VC 트레이드, 미국의 SBI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VC 트레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규율 시스템을 이용해 주는 것은 좋은 뉴스겠죠. 바로 다음 뉴스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 한 해 동안 해커들이 훔쳐간 돈을 달러로 환산해 보면 약 17억 달러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안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핵심이라는 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한글로 됐지만 우리나라 관련된 소식이어서 어제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까지 유지했던 ICO 금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죠. 여전히 ICO가 위험하다라고는 했지만 블록체인은 육성을 하겠다. 공공시범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약간은 상반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2월 선물은 0.51% 내린 3,400선에 마무리됐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0.73% 하락한 3,385선에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2월 1일 금요일 시황과 주요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설 연휴가 있네요. 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월요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